반갑습니다. 아마추어랑 골프슨 클리닉의 승경구가 홍진우입니다. 오늘 상식을 깨는 골프들이 25탄 바로 알려드릴게요. 제가 멤버십을 따로 운영하고 있는데 멤버십에 올라온 내용에 정말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작용 반작용에 대해서 많이 알려드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한 60~70년대 운동은 내가 공을 세게 던진다, 공을 세게 친다, 그런 모든, 아니면 창을 세게 던진다, 그런 모든 운동을 내가 어떻게 하면 세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하면 내가 어떤 작용을 하면은 에너지가 생기느냐라고 이제 연구를 하고 그런 식으로 노력을 했지만, 점점 운동의 기술을 발전을 하면서 제일 중요한 물리법칙, 그냥 세게 하는 것보다 지렛대 원리, 작용 반작용, 어떤 작용으로 인해서 반작용으로 튀어나오는 그게 에너지가 더 좋다. 그래서 점점 예전에는 탁구를 이렇게 쳤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막 이런 식으로 굉장히 화려하게 하잖아요. 그런 운동 자체가 다 작용 반작용을 이끌어내는 기술들이 발전을 하면서 운동이 발전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의자를 하나 갖다 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자에서 하는 동작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골프뿐만 아닌 모든 운동에서 중요한 이 세 가지를 스스로 한번 느껴보세요. 첫 번째, 아까 말한 작용 반작용. 두 번째, 중심이동. 그리고 세 번째, 요즘 프로들이 또 많이 얘기하는 뭐 상하체 분리. 그거를 이 의자 하나로 여러분들이 느끼게 만들어 드릴게요. 의자를 하기 이전에 여러분들은 골프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공을 이렇게 놓고 백스윙, 몸 상체 오른쪽, 다운스윙, 팔로우, 피니시 왼쪽,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리고 특히 골프는 이런 레슨이 많죠. 무조건 돌려. 그게 탁구 선수들이 예전에 뻣뻣하게 무조건 돌리는 방식의 스윙입니다. 그게 아직도 골프는 못 버리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어떤, 아까 말한 작용 반작용을 어떻게 이제 이해를 하냐면, 의자에 한번 앉아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까딱 요렇게 해보세요. 근데 이 상태에서 내가 뒤로 가려고 하면은 이 하체로 땅을 밀어서 이렇게 뒤로 가겠죠. 근데 내가 뒤로 가는 상황에서 내 상체라든지 아니면 내 생각도, 하체는 분명히 이 땅을 밀고 뒤로 가고 있지만 내 상체라든지 내 생각도, 생각은 뇌랑 연결되고 보통 생각은 또 상체랑 연결돼 있죠. 이 상체도 뒤로 간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제 의자가 넘어지면서 뒤통수를 깨겠죠. 그래서 사람은 본능적으로 의자에서 이렇게 까딱 한다라고 생각하면은 이 하체로 땅을 밀면서 뒤로 갈 때는 내가 안 넘어지기 위해서 상체는 반대로 앞으로 숙입니다. 뒤로 가면 이게 넘어지니까. 그래서 내가 중심이동을 뒤쪽으로 가는 행위가 상체는 반대로 오게 만들어요. 그러면 또 앞으로 내려갈 때는, 내려가면 이게 또 앞으로 튀어나갈 수도 있죠. 그죠? 왜냐하면 내려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중심이 앞으로 간다라고 생각하면 오히려 상체는 뒤로 갑니다. 앞으로 안 넘어지기 위해서. 이게 작용 반작용이에요. 그래서 제 멤버십을 보시면은 일부러 넘어지게 만든다 뭐 이런 게 많거든요. 근데 그걸 설명하고 있으면 너무 기니까. 그래서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을 의자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한 골프는 무조건 백스윙이 오른쪽, 중심이동 오른쪽, 다운스윙 왼쪽 지면 밟고 왼쪽으로 오면서 뭐 오른쪽에 다 남기지 마라, 그냥 오른쪽 왼쪽밖에 없지만, 실제로 이런 운동을 해보면은 여러분들이 가려고 하는 그 작용과 실제로 몸이 반응하는 거랑은 반대라는 걸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뒤로 갈 때는 앞으로 떨어질 땐 뒤로. 그래서 이게 아까 말한 중심이동과도 연결되죠. 중심이동도 단순하게 오른쪽 왼쪽이 아닌 내가 가려고, 바닥으로 밀려고 하는 쪽과 내가 가려고 하는 쪽은 반대. 그리고 이게 또 뭐 아까 설명드렸죠. 하체가 미는 방향과 상체의 방향은 반대입니다. 하체와 상체가 동시에 가면은 이 대가리 깹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까딱 하면서 내가 같이 갈 때, 아니면 뒤로 간다라는 어떤 작용을 했을 때 그냥 그 작용대로 갈 때와, 내가 어떤 작용을 하는 것과 내가 몸은 반대로 움직인다라는 걸 느끼셔야지 실제 요즘의 운동 기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골프채를 들고 어떻게 하냐면,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백스윙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중심이 오른쪽으로 가겠죠. 그러면은 당연히 여러분들이 배우는 골프는 하체가 오른쪽으로 가지만 상체를 더 많이 꼬아라, 하체보다 상체를 더 어깨턴을 더 해라. 그러니까 당연히 하체도 오른쪽으로 가지만 상체도 오른쪽으로 갑니다. 그 상태에서 다운스윙이 어떻게, 하체 힙턴을 하든 왼쪽으로 중심을 오든 같이
도죠. 결국에는 하체가 왼쪽으로 가고 상체도 왼쪽으로 가고 갑니다. 근데 이걸 반대로 하면 돼요. 내가 하체가 아까 말한 하체를 뒤로 밀면은 상체가 앞으로 오고 하체가 앞으로 오면은 상체는 뒤로 가고 마찬가지 오른쪽에 이쪽 또 내가 하체가 오른쪽으로 간다라고 생각하면 상체는 반대쪽으로 오세요. 그리고 하체가 왼쪽으로 간다라고 생각하면 상체는 또 반대쪽으로 반대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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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쪽. 그리고 이거를 실제 어떤 걸로 하냐면 이걸로 레슨 하시는 분도 있죠. 이런 게 실제 이런 무거운 물체를 들면은 여러분들은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가면은 이게 잘 안 이들어집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하체를 미는 쪽과 반대쪽으로 와야 이게 이렇게 휘둘러집니다. 보시겠죠? 그리고 이게 하체와 상체의 분리까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의자에서 뭐 무거운 물체를 들고서도 이 운동신경이 없는 사람 무거운 물체를 들어도 같이 가거든요. 이렇게 특히 여자분들 운동신경분 없는 분들. 근데 의자에서는 누구나 대가리를 깨지 않기 위해서 무조건 같이 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의자에서 까딱까딱 하다가 보면은 내가 아 하체로 미는 것과 상체의 방향이 반대라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거를 또 저렇게 무거운 물체 저게 없으면은 여러분들 쌀포 돼가지고 연습을 해도 되거든요. 그렇게 반대로 느끼면서 여러분들이 골프 스윙을 하면은 이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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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 그러면은 처음에 연습을 하면 여러분들이 반대 반대 하면 뒤에 중심이 이렇게 남아요. 그러면 이렇게 뒤에 중심이 남으면은 또 너무 뒤에 있으면 이제 뭔가 퍼올리거나 아니면 중심 이동이 완벽하게 안 되고 뭐 안 좋게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이제 중심이 다 가면서 피니시까지 오려고 하느냐. 그때 이제 필요한 게 아까 의자에서 가르쳐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른쪽 뒤에 중심이 남아 있으니까 이렇게 안 좋다. 무조건 내가 왼쪽으로 와서 왼쪽에 다 중심이 있고 스스로 다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뭐라고 했어요? 의자가 내가 넘어진다라고 완전 대가리를 깬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에는 무조건 상체가 반대 방향으로 자기도 모르게 옵니다. 그래서 제가 멤버십에 올려놓은 거 하나만 딱 알려드리면 이렇게 왼쪽으로 왔다가 오른쪽으로 내 중심이 왼쪽으로 갈 때 상체는 반대쪽으로 이렇게 올 때 내가 오른쪽에 체중이 남아있죠. 이거를 왼쪽으로 가려고 안 해도 돼요. 그냥 오른쪽 뒤로 넘어지면 알아서 왼쪽으로 옵니다. 이게 작용 반작용. 그리고 인간이 본연에 가진 동물적인 감각을 끌어내는 거예요. 그런 말이 있죠. 인간은 초능력이 생긴다. 특히 엄마들. 자기 아들이 뭔가 넘어진다 생각하면 운동신경이 없어도 바로 다 잡거든요. 아니면은 뭐 갑자기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뭐 물컵 깬다. 그러면 운동신경이 없어도 그걸 다 잡습니다. 그렇게 놀라는 상황에서 자기도 모르는 초능력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왼쪽으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와서 중심이 뒤에 남아있을 때 일부러 한번 놀라면은 왼쪽으로 다 올 수가 있어요. 이런 걸 이끌어내는 게 요즘의 운동의 기술입니다. 내가 아까 말한 60년대, 70년대처럼 그냥 탁구를 이렇게 내가 쳐야지 이렇게 하면은 그냥 무조건 쳐야지 이런 식의 스윙밖에 못해요. 그래서 중심을 반대로 하체가 가고 싶어하는 것과 상체가 가고 싶어하는 것 반대 그 다음에 반대로 와서 처음에는 이렇게 뒤로 뒤집어지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많이 뒤집을 수 있어야 일부러 더 뒤집어서 내가 놀라서 튀어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용할 수가 있으면은 내가 오른쪽에 중심이 남아있는 거를 일부러 더 누워서 다시 복귀가 되면은 왼쪽에 중심이 다 오는 겁니다. 내가 와서 왼쪽에 중심을 누르고 왼쪽으로 이동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억지로 만드는 거예요. 아까 말한
독에서 설거지 하다가 쟁반이 딱 떨어졌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내가 그 동작을 만들고 중심이동 어떻게 하고 어떻게 손을 뽑고 이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본능적으로 나오거든요. 그 지역을 잡기 위해서. 그래서 그 본능적으로 나오는 동작을 내가 훅 이렇게 하면은 피니시가 다 잡힙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시범을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런 이론은 절대 머리로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쟁반 떨어지는 걸 잡는 법 이런 거 머리로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저 의자에서 자꾸 내가 약간 넘어질 듯한 그런 몸에 그런 신경을 탁탁탁탁 집어넣다가 보면은 아 내가 순간적으로 어떻게 내 몸에 신호가 들어왔을 때 내 몸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거를 저 의자로 많이 연습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반대 툭 놀라면은 온다. 다시 반대 놀라면은 온다. 그래서 그 스윙을 보려면 반대 그러면 저는 일부러 온쪽으로 탁 놀라면은 내가 헤드를 탁 던지고 툭 돌아올 수가 있거든요. 아시겠죠? 이런 원리입니다. 요즘에 운동선수들의 기술은. 그래서 요걸 통해서 이게 좀 궁금하시고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시면 제 멤버십에 이런 것들 많이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용 반작용 중심 이동 그 다음에 상하체 분리의 원리를 가르쳐 드렸으니까 그걸 의자에서 많이 연습을 해보세요. 자, 하체의 중심과 상체는 반대 놀라니까 다 중심이 오더라. 많이 연습해보세요.